사랑이네의 특별한 오후. 가자. 어이구, 도착했습니다. 근데 너 오늘 조금 그러네. 어? 시천이 조금 어? 너무 티난 거 아니야? 그래? 아이고. 가자. 자, 자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도모. 안녕하세요. 오. 오, 이거 여기서 면 나와. 이렇게 면과 떨어져 나와. 떨어져 나와서 젓갈에서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찍어 먹어. 어? 오, 왔다 왔어 왔어. 우와 왔어. 아빠가 한번 보여줄 테니까 잘 봐요. 네. 어, 여기서 이거 봐봐. 여기서 여기 집어넣으면 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잡아! 잡아, 아, 잡았어요. 잡았어. 어, 잡았어요. 여기 잡았습니다. 잡아. 그리고 여기서 찍어서. 나가. 잘 안 돼. 아빠만. 안 돼, 안 돼, 안 돼. 할 수 있어? 네. 이게 간다, 간다. 준비됐어요? 왔어. 어, 갔어, 갔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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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잡아, 잡아, 그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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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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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에서 잡는 거 아니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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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집어넣어, 집어넣어, 집어넣어. 어, 그렇지, 집어넣어서. 아우, 그렇지. 괜찮아? 어? 너무 어려워. 어렵지? 그래, 잘 봐야 돼. 그게 나오는 거 잘 보고 이렇게 잡아야 돼. 자, 간다. 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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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간다. 어, 왔어. 그래. 그렇지. 막아버려, 막아버려. 막아, 막아. 그렇지. 그렇지. 막아버려, 막아버려. 막아, 막아. 그렇지. 그렇지. 찍어, 찍어. 찍어서 그렇지. 자, 그렇지. 자,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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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이게 언제적인가요? 손으로 먹는 모습도 참 사랑스러웠는데요. 어느새 젓가락질까지 하는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맛있지? 사랑아, 여기 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주세요. 아빠가 여기서 밑에서 기다릴게. 아빠 잡으세요. 알았어, 여기서 기다릴게. 아우. 여기 주세요, 빨리. 그렇지. 자, 빨리 주세요, 사랑.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오, 왔어, 왔어, 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어, 왔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재밌어. 많이 주세요. 아니, 이제 됐어요. 많이 주세요. 진짜 배불러. 많이 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많이 주세요. 재밌어요. 아니야, 이제 됐습니다. 아이고, 아빠 좀 배불러요, 준지. 많이 주세요. 아니, 아니야. 많이 주세요. 네, 네, 이거 아까워, 아까워. 됐어, 됐어. 다 먹었어. 아빠 다 먹었어. 아빠 다 먹었어. 어, 어, 나왔잖아. 막, 그냥 재미로 하는 거지. 슈퍼맨이 돌아왔다 88화. 태양을 피하는 방법. 한편 캠핑장으로 피서를 떠난 삼둥이. 간밤엔 잘 잤나요?
일어났어요? 안 추워요? 네. 오늘 다현이는 어디 갔어요? 다현이 옆에 있잖아요. 만세는 여기 있어요, 만세는. 할아버지. 있는데? 만세 아빠 옆에 자고 있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어 이게 뭐야? 이건 감자예요. 감자. 감자. 응, 감자. 아빠 품에서 쉬고 싶어요. 아빠 품에서 쉬고 싶어요. 인구가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원 없이 안아줄게. 토끼가 먹었는데 이거 뭐하죠? 아빠, 토끼가 먹는 거예요. 토끼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아빠 토끼들이 여기 세 마리나 있는데. 민국 토끼. 야, 이리 와봐. 대한 토끼. 만세 토끼. 나는 고양이야. 대한 고양이에요. 먹어도 돼요? 어 이거 먹어도 돼요 당근은. 아빠 이거 먹으면 안 돼요? 지금 먹는 거보다 요리가 끝난 다음에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기 빌라가 있어. 이거 뭔데 제가? 이거 빌라야? 어? 빌라. 빌라 깔때기야. 뒤에 갔다. 다 갔다. 다현이 무서운가 봐요. 다현이 무서운가 봐요. 만나요 가요. 정성으로 끓인 진한 카레를 면 위에 듬뿍 부어주면 송아빠의 캠핑 메뉴 아빠와 함께라면 완성. 아 근데 이게 1인분인가요? 봐봐 이렇게 돌돌 말아서 포크로 포크로. 뜨거워. 오, 아직 뜨거워. 이게 호호 불어서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이제 먹어도 돼요. 아버지 아니, 먹었으니까 먹어도 돼요. 같이 먹어야 해. 같이. 어, 같이 먹어요. 그래요. 같이 먹으면 좋아요. 같이.
뜨거워. 아 뜨거워. 좀 식혀서 먹어야지. 아 맛있다. 맛있다 좋은데. 자, 봐봐, 봐봐요. 자, 이렇게 먹는 거야. 봐봐, 포크로 이렇게 돌돌 말아서. 그렇지, 대현아, 돌돌 말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아, 잘 먹는다. 그렇지. 아, 잘했어. 아빠 이거 돌려주세요. 뭐 돌려줘요? 이거요. 진짜 맛있다. 힘이 없어요. 자, 아, 여기요. 이제 또 이렇게 돌려서 봐봐. 이렇게 돌린 다음에 자 또 아 이건 빨아 먹어도 돼요? 자 아 아 그렇지. 아 또 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먹는 거야. 알았어? 이렇게 돌려서 먹는 거야. 아빠, 맘에 배가 뚱뚱해졌다. 아빠 벌써 다 먹었죠? 네, 아버지 벌써 다 먹었어요. 아, 아빠 배가 뚱뚱해질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밥 먹는 사이 혼자 분주한 송아빠. 뭐 하는 걸까요? 아빠가 이 뒤로 이런 과자 보물들을 잔뜩 숨겨놨어요. 이렇게 나 띠띠 아빠 나 띠띠 어. 할래. 그 띠띠도 숨겨놨어요. 일로 와보세요. 보물 찾기 하자. 보물 찾기 하자. 일로 와보세요. 보물 찾기 하자. 보물 찾기. 과자 어디 있어요? 여기도 없네. 과자 어디 있어요? 보모야, 보모 어디 있어요? 식초에 보모 거의 다 있을 거야, 그? 여기 잘 찾아봐요. 어디다가 잔뜩 숨겨놨어요, 아버지가. 찾았다. 여기 있어요. 이야, 대안이 찾았다. 이야, 대안이 찾았다. 아빠, 나 보고 찾았어. 이야, 민국이도 찾았다. 아빠, 이건 뭐예요? 나도 먹을래요. 그래. 그러면 민국이가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알았어요? 민국아, 나한테 맞는 빨간색 줘. 이제
이제 분홍색도 공부가 분홍색? 분홍색 분홍색 없잖아 분홍색 있어 있어 없어 가볼게 링구가 찾아봐 링구가 만 하나씩 나눠로 해야 돼 누가 갖고 갔네. 여기도 만세가 가져. 아빠가 봄을 찾았어요. 이야, 민국이 또 찾았어요. 아빠 이걸 넣어줘. 아빠 이거 과자 선물이잖아요. 만세도 찾았다. 야, 민국이 아빠 찾고. 이거 만세 자동차. 야 만세가 찾았다 띠띠. 아빠 찾았어요. 아빠가. 여기 하면 따가운데. 이거 너무 따가워요. 아, 따가워. 우와! 아빠 이거 과자. 우와! 보물이에요 보물. 이 초콜릿 되어 있어요? 초콜릿 보물이에요 초콜릿 보물. 가방 있어. 아빠 나. 아 물먹 이렇게. 그래도 잠은 자고 왔으니까 절반의 성공. 고기만 한 30분 굽다가 결국 먹지도 못하고 끝냈고 모기와 벌레 때문에 사서 고생한 느낌이 들긴 했지만 아이들하고 처음으로 밖에서 잤잖아요 바깥 공기 맡으면서 밤에 이렇게 자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잠시 후 멋진 사람이 누구예요? 만세요 보세요 만세가 점점 멋있어지고 있어요 우와! 이 멋진 남자가 누구야? 따라가실 수 있겠다. 이게는 만세야. 쌍둥이의 깜찍한 변신이 공개됩니다. 이번엔 쌍둥이 네로 가볼까요?
튼튼? 이거 뭐야? 이거 병따개인데 어디 응가 있니? 응 응가 있어? 응 닦으러 가자 아빠랑 닦아 어이구 응가 냄새 잘했네 아가 물 줄까? 누가 이랬어? 형. 형이 그랬어? 응. 왜 나 형이 그랬다고? 응. 이거 다 누가 이랬어? 형. 형이 그랬어? 응. 서준이 이거 하나도 안 뺐어? 이거 하나 뺐어? 응. 하나 뺐어? 응. 이거 두 개 뺐어? 응. 이거 점점 늘어나. 서준아. 이거 엄마 있는데 막 빼서 이렇게 놀면 돼? 안 돼? 안 되지? 빼지 마세요. 이제 다 놓쳐. 집에 있기 가깝게하는 쌍둥이를 데리고 향한 곳은? 네? 아, 서준아, 서원아. 이제 여기서 케이크 먹을 건데 너희들 직접 골라. 너 먹고 싶은 거 네가 직접 골라. 아빠도 고를 거야. 그리고 주스도 너희도 고르는 거야. 가보자. 자, 출발! 둘이 손잡고 가. 서원이의 발길을 이끈 이것은? 우와. 보기만 해도 예쁜 알록달록 케이크들. 더위를 사르르 녹여줄 달콤함. 아이들에겐 이만한 피서가 없겠죠? 자, 하나씩 골라. 뭐 먹을 거야? 뭐? 이거? 네. 확실히 이거야? 네. 이거? 이거. 아, 이거야, 이거야. 하나만. 이거? 네. 서준이는? 서준이 이거? 네. 서준이 이거 먹을 거야? 체리 있는 거? 레몬 있는 거 먹을래? 네. 레몬? 응. 아빠는 뭐 먹을까? 아빠는 아빠 이거 먹어볼까? 네. 무지개 색깔? 네. 엄마는 뭐 먹을까? 엄마 사다 줘야 되거든? 네. 엄마 거 뭐 사다 줄까? 이거. 이거? 이거 사다 줄까, 엄마 거? 네. 어, 알았어. 뭐 마실래요? 응. 사과 주스 마실래? 네. 어, 너도 말하고 와. 일로 와.
누나한테 사과주 수영 말하고 와. 자, 일어나. 누나한테 말하고 와. 해줄까? 사과? 네. 네, 사과줘요? 네. 서준아. 아빠 주스는, 아빠는 당근 주스 마실 거거든? 가서 당근 주스 하나 주세요, 그러고 와. 빨리. 아빠 거는 당근 주스. 아빠는 당근 주스. 당근 얘기했어? 응. 오, 잘했어. 일로 와. 아이, 잘했어. 다 컸네. 어? 서준아, 네가 돈 내. 일로 와. 어, 누나 줘. 누나, 여기 돈이요.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거 하나씩 받아. 어, 자. 받아. 자. 일로 와. 이제 일로 앉아. 근데 이거 뭐예요? 전화기예요? 네. 아,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응. 어, 그러면, 아, 아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아, 서원이요? 아, 네, 잠깐만요. 서원이 바꿔줘. 네. 아니야? 네. 똑똑한데? 아, 서준이요? 아, 네, 잠시만요. 서준이 바꿔줘. 네. 미안해. 나 좀 장난이 심했지? 네. 어, 서준 서. 오! 서준 서. 오! 여보세요, 빨리 여보세요. 빨리 여보세요. 어, 어, 여보세요. 뭐래? 케이크 가지러 오래요? 네. 진짜로? 네. 서준아, 케이크 가지러 오래? 네. 진짜로? 응. 오, 시원하네. 네. 서준아, 알았어요, 그래. 여기 대고, 갈게요, 그러는 거야. 어, 그렇지. 케이크 가지러, 출동! 아, 출동! 출동! 어, 가자. 이거 누나, 누나 주세요. 이거.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아빠, 이거, 이거. 어. 자, 손이 들어. 이거. 들어, 잘 들어. 이거. 어, 그렇지. 서원이 고르는 이거지? 자, 예. 들어. 이거 뭐야? 케이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봤지? 아빠의 운동신경 봤지? 아니야. 왜 무쳐? 아빠. 일로 와. 기계기. 어, 아빠. 아니야, 서원아, 아빠가 들어줄게. 아니야. 그럼 네가 들을 거야? 응. 가져가. 서준이 일로 와. 케이. 아빠가 줄 거야. 줄고. 이선. 케이. 오, 서원이 들고 왔어? 응. 대단해요. 야, 이거 동생이 기가 막히게 골라왔다, 야. 이거. 아니,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어, 알았어, 알았어. 이거. 네. 어.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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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서준아. 형 한 입만 줘도 돼? 네. 어, 줘도 돼? 어, 그러면 이거. 서준이가 이렇게 해서. 아니야. 이거 말고, 이거? 이거 형 한 입, 한 입. 아니야. 그럼 뭐죠?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준대, 이거. 아. 그러면 뭐 줘? 이거. 노란 거? 네. 어, 네가 한 입, 형 먹여줘. 이게. 아, 해. 아. 파원아, 앙 심어봐. 앙. 어때? 형 또 하나 주세요. 있어? 있는데 달래? 서원이도 동생 한 입 줘. 동생 한 입 줘야. 어, 아. 안 먹어? 아빠 줘, 아. 아니야. 동생 줄 거예요? 동생 줄 거예요? 무안하잖아, 형이. 서준아. 이서준. 네. 아, 형 하나 줘.
형 하나 줘. 이게. 이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서은아, 억울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근데 서은아, 동생한테는 네 그럴 필요 없어. 응 그럼 그래. 이거 크도. 어이 착해. 아빠 아. 서준이 아빠 아. 서준이 아빠 아. 엄아빠의 고향 제천의 태양도 저물고 지훈이와 숙소에 도착한 엄아빠. 안녕하세요. 수건 좀 더 좀 갖고 올라와. 저기 뭐야? 지훈아 저기 뭐야? 저기 뭐야? 강아지 왔어? 지훈아 이거 밖에 새끼인가 보다. 우와. 아빠 누군데 색깔이 이렇게 나왔어요? 아빠는 하얀색 진돌개. 어떻게 근데 이게 바지가 나왔냐? 근데 아마 믹스견이. 네. 엄청 귀엽죠? 아 이뻐. 지훈아 이뻐? 사랑해. 지훈아 뭐가 제일 이뻐? 뭐가 제일 이뻐 지훈이? 우렁이가 이뻐요? 배구가 이뻐요? 다 이쁘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살살 어? 그거 왜? 몸멍이 덮어주려고? 덮어줘. 옳지. 쪼! 아 잘했어. 지훈아 이거 봐라. 얘는 이빨이 없어 아직. 지훈이도 어렸을 때 이가 없었어. 지훈이 손가락 한번 이제 줘봐. 손가락 줘봐. 저신 줄 알지? 엄마 저신 줄 알고. 그러네. 이제 지훈이 멍멍이 빠이빠이 하고 이제 우리도 코카로 가자. 안 갈 거야? 아 엄마 보고 싶어도 발 이렇게 하잖아. 엄마. 이제 빨리 우리 빠이빠이 하고 가자. 아 엄마 너무 보고 싶대. 지훈아 빨리 안녕하고 가자 이제. 강아지 안녕. 내일 또 봐 그래. 내일 또 봐. 아유 착해. 강아지 내일 또 봐. 아쉬움을 달래주듯 밤새 시원한 잠자리가 쏟아지고 다시 시작된 제천 여행 이틀째. 지훈이네는 아빠의 학창 시절 추억이 있는 누림지로 갑니다. 지훈아 여기 학생들은. 다 여기로 소풍 온다 나중에. 그래서 한 4학년 5학년 되니까 지겨웠어. 근데도 나중에 다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좋았던 것 같아. 지훈아 도망가자. 아가야 아가 어딨지 아가? 아가 아이고 장군이야 아가 또 있네. 아가 아이뻐 뽀뽀 해줄 거야. 사랑 넘치는 엄부녀의 다음 데이트 코스는 의림지 오리대. 우리 간다. 우와. 지훈아 여기는 조심해야 돼. 지훈이가 운전해. 아빠처럼 앉아. 옳지.
준이도 부르는 거예요? 지호다, 삼촌 들어왔네. 삼촌 들어왔네. 빠이빠이 해봐. 손 흔들자. 안녕. 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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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최고! 아빠의 추억의 장소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드는 엄아빠와 지훈이. 아빠 이름 뭐라고요? 아빠 이름? 태웅. 신발 줘요. 야! 요! 요! 지훈아, 너 두 개 다 던졌어? 아빠가 주워야 되겠다. 지훈이 신발을 구하자. 오, 지훈이 신발 불쌍해. 지훈아, 신발이 지훈이 보고 막 울잖아. 데려가 달래. 지훈이랑 같이 집에 가고 싶대. 아, 가만있어 봐. 아, 이 정확한 운전. 지훈아, 와! 박수! 던지려고. 아, 버리면 안 돼. 버리지 마.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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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또 구해주겠어? 지훈이 신발을 구해주겠어. 안 돼, 저거 신발 주워 가야 돼. 안 돼, 지훈아. 너 지훈이 신을 거 뭐지? 아야, 지훈아. 안 돼, 지훈이 신어야 되는데. 안 돼. 한편 캠핑 후 집으로 귀환한 삼둥이네. 쉬해야지, 쉬. 쉬었어요? 아빠, 나 변기에다가 쉬어. 아이, 착하다. 자, 봐봐요. 수박이 엄청 커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빠 사랑하고 입추랑 생겼어. 수박 맛있겠네. 수박 맛있겠네. 그게 무슨 노래야? 수박
초밥 어? 맛있어. 초밥 맛있겠네. 자, 봐봐요. 이거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먹는 거야, 알았어? 그냥 먹어. 이건 민국이 거. 아빠. 자, 자 만세 거. 이거 배 처음 생겼던 배. 제가 다들 코코 빌러 컵라다 이거. 대한민국 맛을 봐봐요. 자, 간다. 봐봐, 이렇게 묻었잖아. 봐봐요, 묻었어. 아빠. 어? 여기 붙었는데? 여기 두 개 붙여야지. 눈이 여기 두 개가 됐어요. 콧구멍이 네 개가 됐어요. 수박 하나로도 즐거운 삼둥이. 자, 일로 오세요. 오늘은 특별한 변신을 하러 왔습니다. 다 왔다. 멋지고 예쁘게 머리 자르자. 들어가자. 과거에는 긴장의 연속이었던 머리 자르기. 눈물을 쏙 빼는 곳이었죠. 특히 민국이에게는 고고 그 자체. 1년 전만 해도 병원 저리 가라 눈물바다였던 미용실. 과연 오늘은 괜찮을까요? 아, 예쁘다. 아이, 착하다. 이 멋진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우와, 멋있다. 보세요, 만세가 점점 멋있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넘겨봐. 민국이 이거 해봐. 오, 잘하네. 얘는 어때? 얘는 아야했어. 얘 아야했어? 어디 아야했어? 여기. 누워서 치우고 있어. 그러고 있어? 이거 누구야? 아버지. 아버지야? 아빠 하나 줘. 봐봐, 아빠 하나 줘. 이거 누구야? 이건 누구야? 사양이 삼촌. 사양이 삼촌이야? 여기 아빠 찾았어요. 민국이도 아버지처럼 변신해볼까? 아니요. 안 들려요. 예쁜 사람이 누구야? 얼마나 예뻐, 봐봐. 너무 예쁘지? 이런 분이. 타블로 씨 딸 하루가 너무 예쁘다. 나는 그런 딸이 있었으면 좋겠거든. 너무 부러워. 딸도 나아야 되는데. 사나이 같은 딸. 이런 분이들. 뽀뽀 한번 해줄게. 야,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응? 하나, 둘,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이것도 멋있는데? 아니야.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패스? 봐봐요.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우리 딸. 이거 봐봐. 하나, 둘, 셋. 아이고. 셋, 멋지게 나가자.
아, 이거 따라만 있으시면 좋겠다. 우와, 진짜 멋있어졌네. 우와! 인물이 확 쌌는데요? 만세, 어저께까지 시골 지었는데 오늘 도시지가 됐어. 나 검은색. 검은색? 혹시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같아. 만네오파트라 같아. 만네오파트라. 봐봐요. 저 앞에 봐봐요. 만네오파트라 같아. 만네오파트라. 하나. 미나공주. 미나공주. 그렇지. 앞에 봐봐요. 만스네. 갔다 와봐요. 아. 아. 아유, 이뻐. 이거 이뻐. 이거 이뻐. 이뻐. 송도 삼공주 변신. 만세가 도와줄게. 아이, 잘한다. 아, 만세 잘한다. 이거 왜 안 떠지지? 응? 이렇게만 되구나. 다 했어요? 아니요. 자, 이제 아빠 저기 씻으러 가세요. 어? 목욕탕. 목욕탕 들어가요? 목욕탕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아, 대현이 봐봐. 아빠 이제 일어나세요. 봐봐요, 대현이 멋있어지고 있어요. 보세요. 민국이는 봐봐. 민국이는 올 때 갈까?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까? 이렇게. 봐봐, 아빠 해줄게. 아빠 봐봐요. 멋있어졌어요. 공룡 됐어요. 나 토요사우루스 됐어요. 티라노사우루스 됐어요? 이제 민국이도 더 이상 미용실이 무섭지 않은 거죠? 이게 다 됐어요? 아, 예쁘다. 마지막 민국이까지 변신 완료. 짜잔, 멋쟁이 꼬마 신사 삼둥이가 나갑니다. 흥에 겨운 모델 워킹까지. 서럽게 울기만 했던 미용실에서 이제 이렇게 즐거워하다니.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쌍둥이네는 반가운 여름비와 함께 외출에 나섰는데요. 비가 갑자기 오네. 서현이, 서준이가 비로 몰고 다니나? 서준아, 서원아, 아빠랑 좀 내려서 걸을까? 아니요. 아이, 서원아 좀 걸을까? 아니요. 이게 뭐냐? 형, 봐. 봐봐. 봐봐. 내려 봐봐. 걸을까? 아니요. 아니야? 서원이 걸을까? 옳지. 장남은 장남이야. 그나저나 어디 가는 건가요? 비 오는데 블루베리 아빠랑 딸 수 있어요? 뜨거운 여름의 기운을 머금은 보랏빛 보석 블루베리. 올여름 블루베리에 푹 빠진 쌍둥이를 위해 직접 농장을 찾았는데요.
서준아, 먹지 말고 따.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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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옳지. 또. 아이 잘한다. 요거 또 따세요. 요거 따세요. 옳지. 잘하네. 아들 이것도. 너 그만 먹지. 이놈. 어? 이놈. 너 몇 개 땄어? 형은 많이 땄어. 봐봐. 서준아, 블루베리 딴 걸로 이제 맛있는 거 해먹으러 갈까? 아, 뭐야?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아빠 봐봐! 아빠는 베리베리 블루베리 주스. 먹어보고 싶은 사람? 일로 와봐. 아, 해봐. 맛있지? 이소연, 아, 해봐. 이게 다가 아니야. 어? 한번 잡숴봐. 자, 봐봐. 근데 이게 얼마나 맛있냐. 꿀이 또 봐봐. 아빠 봐봐. 봐봐. 네. 서준이. 어때? 어때? 서준아, 어때? 그 맛이지? 그 맛이지? 서은이는? 어때? 그치? 너네 이거 돈 내고도 못 먹는 거야. 자, 이렇게 꿀을 넣었어. 이게 다가 아니야. 여기에 요거트를 넣어봐. 서준이? 서준이? 어때? 아니, 빠르게. 이렇게. 그렇지. 서은이도. 어때? 아니, 이놈들아. 그렇지. 자, 이거를 또 넣는다. 이게 어쨌든 먹고 싶은 사람. 에이, 찡찡대면 안 줘. 이쁘게. 이게 보기에 좀 그래도 맛은 있겠죠? 아빠가 먹어보고 그 맛이 어떤지 볼게요. 최고! 자. 서은이, 먹고 최고 하는 거야? 최고! 최고! 너무 이상하다. 미안한데 맛 없어? 맛 없어? 아니 근데 너네는 왜 내가 만드는 과정은 먹고 만들고 나면 안 먹어? 네. 빵 줘? 네. 미치겠네. 두 손으로. 빵. 서준아. 이거 안 먹을래, 이건? 서원아, 이거. 서준아, 아빠가 좋지? 엄마. 아빠. 내가 지금 잘못 들었을 거야. 아니야, 엄마는 잘못 들었을 거야. 너 내가 분명히 아빠가 좋지 그랬는데 아니야, 엄마라 그랬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야, 안 해. 야, 아빠 쉬어. 파워. 엄마. 내가 한 번 물어봤는데 두 번 대답해. 먹지 마. 먹지 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 먹지 마. 이렇게 맛있는 거겠죠, 막. 이렇게 막. 근데 갑자기
아니야. 이러니까 마치 그 콘서트에 왔던 팬들이 막판에 앵콜을 듣고 환불을 해달라 이렇게. 진짜. 나도 재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로 네 가지로 맛없게 만들 수 있죠? 미스터리한 능력을 가진 휘재 아빠와 쌍둥이는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빠, 깜깜한 시 오실 때 안방에. 네. 여보. 이제 친구 거의 다 근처라고 하는데. 엄마. 네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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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나 조금 나는 늦을 것 같아가지고요. 어허,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네네. 파이팅. 아, 뭐야. 요즘 여보 요리 좀 해가지고 나보다 낫던데 요즘. 에이, 말도 안 돼. 여보 할 수 있겠어, 보양식? 보양식? 응. 뭐 라볶이 같은 걸 할 수 있어. 아니, 라볶이 말고 진짜 약간 백숙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내가 백숙을 어떻게 해. 오빠가 진짜 힘들면 나 친한 친구 중에 요리사 친구 있어. 누구? 있어, 대학교 때 되게 친했던 친구. 그 친구가 그럼 와서 조금 도와달라 그럴까? 그래, 그러면 도와달라 그랬어요. 근데 미안한데 여자 아니다. 남자분? 괜찮아, 없어. 학교 때 정말 공강 시간에는 그 친구랑 항상 수다 떨고 그렇게 지냈던 사이예요. 뭐 시집 가고 뭐 이러면서 조금 연락이 이제 뜸해졌었거든요. 서로 바쁘고 이래서. 가끔 생각은 했었는데 TV 나오는 거 보고 너무 놀랬고 또 이렇게 연락이 닿아서 이번에 창우이가 차려준 거 한번 저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은아. 네. 서은아. 네. 엄마 친구가 올 건데. 네. 근데 남자야. 네. 괜찮지? 서준아. 엄마 친구가 올 건데 막 요리를 잘해. 근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야. 그러니까 엄마 친구도 남자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 Just a friend. 오케이? 뭐야? 응? 아무서. 일로 와. 사람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문과 있어? 봐봐. 뭐지? 방구 냄새가. 형 혼자 집에 가라 보라 그럴까? 아니요. 너 기저귀 벗고 네가 기저귀 입어. 너 쉬했거든? 네가 기저귀 벗고 입어. 옳지. 아, 아빠가 이것만 띄워줄게. 이것만 띄워줄게. 자. 이불. 이불. 네가 입어, 기저귀. 이불, 이불 줄게. 팔 놓고. 옳지. 옳지. 안 돼? 이것만 아빠 해줄게. 자, 다른 발 놓고. 아니. 옳지. 아니. 안 돼? 됐다. 여기 됐다. 됐다. 내 성원이가 올려. 옳지. 일어나서. 옳지. 옳지. 뒤도. 옳지. 옳지. 왁킹. 옳지. 의자다. 의자다. 형이 바지도 입어. 손님 오시니까. 이 손 뭐. 자. 이거 바지 입어. 이 발 넣고. 아, 기다려, 이세준. 아니요. 이쪽도. 아니요. 자, 일어나서. 여기 내려와서. 아니요. 뒤에도. 땡겨. 옳지. 옳지. 오자마자. 오자. 이야, 됐다. 야, 선이. 선이 최고. 최고. 하이파이브. 선이 최고. 최고. 누가 왔다? 왔다. 엄마 친구 왔다. 엄마 친구 왔어. 네. 엄마 친구. 목 잘 입고 오셨네. 안녕하세요. 형님, 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네, 형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지금 애가 하나 자고요. 네, 네. 애가 하나 보채는 상황이라. 일단 앉으세요, 앉으세요. 카리스마 넘치는 맛의 승부사 정창욱 셰프. 쌈장. 강력 넘치는 요리로 여신까지 사로잡는 셰프계의 매력남. 저도 정 셰프님 팬인데요. 쌍둥이 엄마 정말 멋진 친구 주셨네요.
아니세요, 아니세요. 얘 이름이 뭐예요? 서은이요. 서은이. 서은이? 예. 서은아. 서은아. 일로 와봐. 삼촌한테 인사드리자. 아니야? 일로 와, 너 빨리. 자, 제가 피해 있을게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정신 피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얘가 지금 졸려가지고 보채는 것 같아요. 정창욱님 때문에.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세요, 아니세요. 네네. 편하게. 저희 제 선물이고요. 5만 기술. 아,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애기들. 네네. 아, 네네.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뭐 따로 드릴 게 없네. 아니. 아, 일로 와. 일로 와. 정원이 하나도 안 닮았어요. 그래요? 예. 둘째가 좀 닮았어요. 아닌데. 이상하다. 정원이는 저희 좋은 것만 막 이렇게 닮았다고 하던데. 아, 형님은 똑같이 생기고 정원이가 없어요. 서은아, 너 엄마 안 닮았대. 하나? 하나? 저걸 원샷을 하네. 형이라 그래. 형 해봐. 어디가? 애 졸리구나. 서은이 자고 그러면 자는 동안 아빠랑 형아랑 맛있는 그래. 보양식 해줄게. 제가 금방 재워볼게요. 네네. 네네. 재료만 좀 꺼내놓을게요. 네네. 집이 넓네요, 여기. 집이 넓어. 이름 뭐예요? 1, 2, 3. 근데 왜? 보내줄게. 작가님한테 보내줄게. 쓰면 되겠다. 이 인상이면 꼭 넣어야 되나? 엄마 왔어? 네. 엄마야? 무슨 소리지 이게? 뭔 소리예요? 엄마 아니잖아. 엄마다. 엄마다. 인사주면 엄마 왔는데? 야, 이게 무슨 목소리야? 야, 나 저 할시는 말하고 싶었는데 목도 잠근 살 지은했어. 안녕하세요. 아, 오남매 아빠 이동국입니다. 안녕하세요. 큰딸 이재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둘째딸 이재아입니다. 그 다음 이설아. 설아 인사. 안녕하세요. 아, 설아 셋째 딸. 수아도 인사. 안녕하세요. 아, 설아 넷째 딸. 대박이 인사. 안녕하세요. 네, 우리 다섯째 이렇게 해서 오남매를 키우고 있는 동국의 가족입니다. 아,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런데 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아 어디가? 춤추는 거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댄스 뭐야? 왜 그래? 어?
아. 엄마, 아빠도 엄마 보고 싶다. 제시야야. 제시는 아빠를 좀 많이 도와줘야 돼, 더. 제아는 좀 더 좀 노력을 해야 돼. 알았어? 와, 이렇게 제시가 설거지를 잘할 줄 몰랐네. 어? 대박아, 대박아. 맘마 먹으러 가자, 맘마. 어? 이제 몇 시간 안 지났는데, 그지? 한편 시골로 피서를 떠나는 사랑이네. 사랑, 응? 사랑 여기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따서 음식 만들어서 먹는 거야 여기는 그런 거야. 신선한 채소를 직접 따서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농장. 따로 가자, 우리 따로 가자. 골라주세요, 사랑을 봐서. 가지. 그것도 커? 자, 하나, 둘, 셋. 와, 자 슈퍼에 가면 이렇게 안 나오거든. 어? 그렇지. 감자는 많이 땄네. 자, 여기서 식자. 오케이 됐어요. 자, 그렇지. 그렇지. 깨끗하게 씻으세요. 소리가 좋다. 소리가 봐봐. 소리가 생생하니까 오 소리 좋다. 그치? 씻어서 아빠한테 갖다 줘. 아빠 거기서 준비하고 있을게. 알았어. 어이구, 그거는 거기 있는 책상 저기 있잖아. 어, 거기 책상에다가 놔. 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하는 사랑이. 아, 진짜 대견하다. 너무 착하네요. 옛날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대로 그냥 놔두고 우리 쪽으로 왔는데 그거 주셔서 또 거기 닦아서 더 오는 거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진짜 많이 기특했습니다. 빨리 오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안 보여요. 여기 있어요. 어디지? 여기, 여기, 어디? 여기.
어디 있어요? 가자. 자. 아빠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안 보이네. 여기 있어요. 안 보이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가. 왜 닦어? 사라 일로 와봐. 사라 고기 봐봐. 안에 보면 계란 몇 개 있어? 보여? 사라 그러면 아빠가 이거 열 테니까 갔다 오세요. 자 여기 들어가. 사라 들어가서. 응. 응. 어서 말해줘 아저씨. 시엄마는 정말 무서워했는데요. 사랑이도 걱정 좀 되는데요. 아빠한테 하나 갖다 줘. 네. 어. 조심해. 어, 그거 하나. 조심해. 천천히. 그렇지. 또 하나. 고마워요 얘기해야지. 고마워요 때 사라. 자 안에 들어가서. 그렇지. 빨리 가. 뭐야 이거. 빨리 가. 왜? 빨리 가. 그렇지. 자, 그렇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고마워요. 때. 어우, 천천히 깨진다. 자, 이거 잘했어. 네. 재료는 준비 끝. 이제 불을 피울 차례. 잘하네 사랑. 어 사랑 잘한다. 와 맛있는 것 같다 사랑 이거. 난 소리 나와. 잘하니까. 이거. 이것도. 뜨거워. 자 이거. 해가 조금 떨어질 즈음 드디어 완성된 대나무 통밥. 함께 먹을 된장국도 준비하는데요. 오, 잘했어. 열어. 아이, 잘했어. 사랑이의 아, 사랑까지 잘했어. 더해진 추아파 된장국도 완성. 감자도 있고 파도 있고 여기 다 들어갔어. 아 깜깜해져. 어 꼼꼼해졌네. 그러네. 응. 뜨거워? 아 미안. 뜨거웠어. 어이구 알았어. 미안. 뜨거워. 응. 어 미안. 응. 잠깐만 아빠가 잘. 이것이 됐어. 미안해. 응, 이건 됐어. 응. 됐지? 응. 맛있지? 날은 어두워도 신나는 저녁 파티를 즐기는 사랑이네. 우와.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맛있다. 사랑도. 근데 집에는 가실 거죠?
지훈이네가 찾아온 곳은 제천의 명소 약초시장. 약초가 유명한 고장인 만큼 정말 다양한데요. 그런데 이건 웬 생크림? 과연 이 음료의 정체는? 이거는 오미자 달보드래예요. 오. 이건 오미자 눈썹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먹어봐. 지훈이 이렇게 해서 먹어봐. 맛있어. 오. 오. 어때 지훈아? 어, 아빠 것도 먹어볼 거야? 어때? 오, 오. 오. 그냥 빨대 두 개를 먹을 거예요. 아, 쌍빨대. 응? 무조개 쌍빨대. 이제 그만 먹어. 이제 너무 많이 먹었어. 우리 그럼 아빠가 어디 한번 아빠가 다 먹었지? 이거 더 줘요? 더 줘요? 이거 좀 더 주세요. 예. 더 주세요. 예. 이모한테 삥! 삥! 아빠 아빠 삥삥 아이스크림 맛이 꿀찍이야 맛이 꿀찍이야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저희 지역에서 자생되는 네. 약초들을 전시해 놓은 전시장입니다. 네. 남성? 어, 이건 이제 첫 남성이란 원래 정식 명칭이 있고요. 첫 남성이요? 예. 먹자. 4, 3. 어? 3, 4. 오, 죽여. 고삼. 많이 드셨죠? 고삼을요? 네. 아니구나. 이게 그 고삼이구나. 예. 한약 중에서도 가장 쓴 예, 대표적인 그런 약초입니다. 어, 이거 살 빼줘? 이거 살 빼는 거예요? 예,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옥수수 수염, 그다음에 율무, 진피, 상지, 뽕나무, 가지죠. 와, 뭐 뭐야? 이거는 어떤? 보통 이제 남성의 예, 스태미나나 예, 기력을 북돋우는데 좋죠. 이게 이제 오자라는 게 이제 다섯 명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 이거 야간 문은 좀 네 저녁에 문을 여는 빗장을 푼다라는 이제 그런 한방명인데요. 특히나 이제 네. 남성분들 또는 이제 어르신들 분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선호하는 그런 체험군 남자한테요? 네 남자한테요? 네. 그러면은 예. 이 오자와 야관문과 네. 너무 이제 막... 양기가 세지죠. 아... 예, 적절히 조정을 해야지. 6개월 이렇게 완숙을 시켜서 드시는 게 가장 좋게 먹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드실 분이 기력이 많이 딸리시는가 봐요. 많이 드시나. 제가 먹으려고. 그 선생님은 안 된다고 하지만 오자주와 야간문주를 저는 섞어서 마시고 싶어요. 폭탄주로. 6개월 지나서 지인들 불러서 같이 마셔봐도 그 의미 있을 것 같고 추성 씨도 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약초가 유명한 엄마빠의 고향. 여름 내 지친 기운을 끌어올려줄 건강한 약초 밥상. 약초의 깊은 풍미가 더해진 진수성찬입니다. 보자, 이게 뭔가 또 한번 먹어볼까? 요거? 버섯? 알았어.
치즈? 이거 치즈 아닌데. 아? 버섯. 응? 버섯인데 음이야? 고기를 여기다 이렇게 데워서 고기. 어때? 고기는 어때? 맛있어? 지훈아, 여기 아빠가 이렇게 고기 놔뒀어. 어때?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는 고기. 어, 그거 뜨거울 수도 있어. 후에서 먹어, 후에서. 그렇지. 그렇지. 이제 주인이 먹어. 지원아, 흥부 같아, 흥부. 흥부. 저기,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는 식사 후에 네. 드시는 오디 발효차예요. 아, 예, 몸이 좋은 거니까. 지원이 네. 먹어볼까? 달콤해요. 지원이 한번 먹어볼까? 맛있지? 제가 저기 누나 엄정아 예. 동창이에요. 아, 그? 초등학교. 청전초등학교? 네, 맞아요. 네. 그 5학년 아, 때는 뭐 반장구 반장구하고 같이 아~ 예, 인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앨범을 아~ 가져와 봤어요. 예. 네. 어, 이제 여기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예, 교정이고 이제 선생님들 중에 아, 맞아요. 맞아요. 이랬어요. 옛날에는 고모 여기 있다. 찾았다. 어, 금방 찾았네. 우연히 만나 더 반가운 고모의 어린 시절. 아련한 추억에 빠져드는데요. 아, 근데 나도 잠깐만. 저희 그분이 형님 사진인지 한 번. 일반. 굉장히 체구가 작았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는 체격은 정화가 나보다 거의 한 뼘이 컸어요. 제가 엄청 개구졌는데 정화하고 이렇게 한 세 명 정도는 이렇게 놀리질 못했어요. 맞을까 봐. 삼촌 고모 고모랑 친구래. 몰라 고모랑 친구래. 아는 거 같아? 맞아. 어?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말까? 알았어. 누나 혹시 권희상 씨 기억해? 권희상 씨? 어. 청전 초등학교 누나 동창이래. 한... 알아 알아 알아. 잠깐만. 어떡해? 여보세요. 오랜만이야. 어 오랜만이야. 말하라. 정말 반갑대요. 나 너 기억나. 너 공부 되게 잘했잖아. 아, 이 사람은 자네도 잘했지. 뭐 나만 잘해? 내가 뭘 잘해. 하여튼... 난 예뻤지. 하여튼... 난 예뻤지. 뭐 예쁜 거야 뭐. 어.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도 몇 성과랑 안에 드는데 그때야. 어 너무 궁금하다. 태훈이 어떻게 만났어? 어, 밥 먹으러 왔잖아. 나 식당하고. 아 식당에? 응. 아, 나도 실장한테 물어봐서 한번 갈게. 그래, 정말 반갑다, 야. 어, 마음이 너무 이상해. 맨 처음에는 아, 사장님, 사장님이었는데 누나 동창이고 누나랑 통화를 하고 누나가 기억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형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라고 해서 산 시간보다 저기 떠나온 시간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와보니까 이게, 아, 고향이 맞구나.